원래는 제가 수족관 쪽으로 어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식물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느낌이 진짜 좋네요. 오, 요 느낌으로다가 거실 한 켠에 딱 놓으면은 디스커스, 이게 레드멜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레드멜론. 아, 저도 이제 디스커스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이쁘네요. 오, 제 기준 여기 지금 티파니에서 제일 이쁜 공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항인데, 이 어항에 들어간 유목은 어떤 유목이에요? 진짜 일주일이 아직 안 됐어요. 아, 완전 신상이에요? 네. 어항 모양도 독특하네요. 이런 거는 세트로 판매 중이신가요? 다? 네. 뒤에도, 와, 뒤에도 이런 공간이. 여기야. 여기 대박. 와우. 너무 귀여워. 이거 포토로였나, 이게? 여기는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는데, 금어들이 요즘 그래도 인기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금어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알풀들. 알풀 있고. 가로로퍼가 이렇게 커요? 와우. 네, 네, 1년 정도 사네. 근데 베타들을 이게 합사해 놓으셨네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족관에 왔습니다. 바로 티파니, 아쿠아 티파니인데요. 비가 와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짝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팔루다리움들이 정말 많고 규모도 장난 아닌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 건데요. 사장님,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뭐예요? 메다카고요. 메다카. 메다카랑 램프라이가 들어간 팔루다리움입니다. 여기 위에 이것도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생화들이고요. 다 생화들? 네, 꽃도 피고 지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개 발생기까지 이렇게 해서 물도 흐르고. 이게 좀 입구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메인인데, 이거 뒤, 근데 뒤에 가면 장난 아닌 게 더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뒤쪽에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좀 어항들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 주인공은 구피 같지만 뒤에 이렇게 또 활착 유목들이네요. 그냥 유목인가요 이게? 살짝 나나 활착된 것. 아, 나나 활착된 것들. 옆에도, 오, 멋있다. 레이아웃 된 거. 근데 베타들을 이게 합사해 놓으셨네요. 아, 네, 여기는 암컷 베타들이고요. 아, 암컷은 이렇게 합사해도 괜찮아요? 네, 암컷들은 서로 네.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살짝 티저 테이블만 하고요. 네. 암사사도 안 들어갑니다. 오, 디스커스네요? 네, 디스커스랑 네. 드라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미. 이거 가라루파인가요? 네. 가라루파가 이렇게 커요? 원래 이렇게? 네, 네, 1년 정도 사네요. 유목이랑 레이아웃도 잘 돼 있고. 보니까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이쪽은 부피나 약간 소형 어종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생물실이고요. 생물실. 알풀들. 알풀 있고. 루돌프 코이 부피.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부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안쪽에는 금어도 있어요. 아, 금어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엔젤. 엔젤은 좀 종이 한 세 종 있는 건가요? 두 종인가? 네, 엔젤은 두 종. 두 종 있고. 그리고 디스커스들 있고요. 아, 원래 엔젤이랑 디스커스 이렇게 합사가 돼요? 네, 서로 안 싸워. 안 싸우고. 그리고 드디어 금어. 이게 로즈테일이에요? 로즈테일 완전 큰 건 네. 아니지만요. 네. 그래도 꽤 꼬리가 큰 편입니다. 아, 난주도 있고, 모란다도 있고, 금어들. 금어들이 요즘 그래도 인기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금어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여기도 좀 많이 찾으시나 봐요. 네. 모란다가 또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진주린, 난주. 진주린 되게 작네요. 애기들이네. 얘는 이제 많이 애들이고요. 백진주린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요? 이뻐서? 네,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고정부피들 이렇게 알쿨, HB 로즈, 내슈와 알화롱 이렇게 부피들도 있습니다. 또, 새우도 하시네요? 저는 CRS고요. 새우도 인기 좀 많아요? 어때요? CRS도 좀 매니아 분들이 많으신 편이죠.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도 되게 이뻐요. 베타항 조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안에 조형물이라고 하나요? 요 안에 있는 장식물? 이런 것들도 사장님이 특별히 이런 걸 고르신 거예요? 안에 골라온. 아, 요것도 이쁜데, 여기, 여기 대박. 너무 귀여워. 이거 포토로였나요, 이게? 네, 포토로고요. 포토로가 낚시하는 느낌. 약간. 근데 왜 이런 피규어 같은 걸 해놓으신 거예요? 피규어가 있으면 조금 더 집중도가 있어 보이고, 네. 아기자기한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아, 다 이것도 생화예요? 네, 다 생화입니다. 봄에 꽃이 다 피었다가 네. 지금 진 거예요. 봄에 오면 더 이쁘겠네요, 이게. 그럼요. 여기도 포토로랑 피규어 있고, 다 생화. 오, 이쁘다. 이건 이렇게 한 발 뒤에서 봤을 때 더 이쁜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생물들이 들어있네요. 네, 살아서 있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뒤에도, 와, 뒤에도 이런 공간이. 이것도 일본 애니메이션 그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토토로에 나옵니다. 아. 이거 사장님 직접 하신 거예요? 아, 네, 다 했죠.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걸? 와, 이런, 테라리움 이런 거는 네. 기존 사장님 네. 만드신 품에서 네. 계속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세트로 판매 중이신 거예요? 다? 네. 테라리움이랑 이런 거 네. 물에 들어오면 원하시는 네. 형태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네. 해드립니다. 여기에 물 부어도 돼요? 구매해서? 물이 가득 차면은 기가 죽어요. 아. 물은 밑에까지 크기에서만 다 유지되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분위기가 분위기 깡패인 느낌. 여기도 베타가 있었네요. 네, 한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오, 발레스네리아 속에 또 이렇게 베타가. 어항 모양도 독특하네요. 깊숙한 게 좀 이쁘죠. 예, 옆에 보면은 여기, 요 팔루다리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이게? 높이가 90cm. 높이 90cm. 이것도 이제 전에 사장님이 연출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인도네시아 1실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완전 신상이네요. 네. 잘하면 더 이쁠 거예요. 직접 사장님이 하신 거구나. 네. 사장님 만든 거는 네.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아, 방금 봤던 것들 네. 이렇게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아, 네, 이런 자기자기한 느낌의 좋아해가지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애니메이션에 있는 친구들. 이거 원령 공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무의 정령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연을 담았네요, 진짜. 자연 그 자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항인데 이 어항에 들어간 유목은 어떤 유목이에요? 이게 이제 데비우드라고 가시나무 유목이고요. 제 기준 여기 지금 티파니에서 제일 이쁜 공간. 완전 대형 팔루다리움이에요. 너무 이뻐요. 이걸 어떻게 연출하셨을까? 이거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고?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이 찾으시고요. 회사 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이쁘겠다. 네. 밑에 버플코인가요? 네. 버플코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환수를 좀 많이 해줘야겠네요. 애들 대체소가 좀 되고. 많이 싸가지고요. 이것도 다 진짜네요? 네,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인공? 이건 인공 아니에요? 모두 살아있는 고사리예요. 와. 다 살아있는 거구나. 유목 빼고는 다 살아있는 자연. 저 뒤에 이끼도 살아있는 네, 거고. 이끼도 살아있는. 너무 예뻐요. 가까이서 찍으니까 잘 안 담기는데. 이야, 이런 게 수족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또 군영 이루는데 또 와우. 파스타. 여기 안에도 다 진짜 수초들이죠? 네, 다 살아있는 수초입니다. 이거 여기도 있네요, 팔루다리움? 네. 90cm 짜리이고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이쁘네요. 그리고 찍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리액션도 다 떨어졌어. 이끼들도 살아있는. 근데 이게 이끼가 조금씩 종류가 다르네요. 네. 이거는 구름 이끼고요. 네. 이렇게 낮게 자라는 거는 비단 이끼 종류입니다. 구름 이끼, 비단 이끼. 아,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여기는 그러면 이끼는 두 종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아, 여기도 있네. 이거는 생이끼고요. 생이끼. 네. 생이끼. 비단 이끼, 구름 이끼. 세종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식물들도 다 진짜고 물 흐르는 것도 진짜고 이뻐요. 자꾸 제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 아름다움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쪽은 카운터 쪽 공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또 자두 같은 아이들
디스커스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뒤에가 근데 특이하네요, 뒤에. 네, 메탈 시트지고요. 아, 메탈 시트지. 네. 스팟등이랑 어울리면은 네. 물 그림자가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디스커스, 이게 레드멜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레드멜론. 아, 저도 이제 디스커스 이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오, 이것도 이쁘다. 수반에다가도 수반에 넣었네. 다르죠? 네. 편안한 느낌이고요.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는 생물 없죠? 네, 여기는 없어요. 근데 메다카키 진짜 예쁘다. 네, 메다카를 딱이다, 딱이다. 많이 느끼시죠. 오, 요 느낌으로다가 거실 한 켠에 딱 놓으면은. 아, 그럼요. 네, 세트로도 이렇게 좀 판매하세요? 네. 이렇게 세트 하나로? 이것도 자주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살아있는 식물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키가 큰 식물, 요거는 뭐예요? 이게 물수선화라고요. 물수선화. 네, 국내에서 자라는 에키도노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로봇처럼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직접 이거를 관리를 하시니까. 네. 여기 꽃도 있어요. 네, 이것도 꽃도 하얀색 꽃이 조그맣게 펴요. 폈다 졌다 하고요. 이쁘다. 어머님들도 이거는 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회사 같은 데도 좋고 가정집에도 좋은 느낌, 자연적인 느낌. 이런 식물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느낌이 진짜 좋네. 그리고 뒤에 보면 베타 아파트가 있는데, 또 이 뒤에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기 뭐야, 어벤져스 그루트. 이거 인형이에요? 3D 프린트로 뽑은 거예요. 3D 프린트로 뽑은 거예요, 이거? 네. 오, 이렇게 또 있고요. 저는 흰색이 좀 이쁘더라고요. 흰색이 좀 이쁘죠? 깔끔하고. 여기 목은 뭐예요? 아, 환수한 날짜 비슷한. 아, 환수해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베타들도 이렇게 또 분양하시고, 한편에 용품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아, 용품 공간도 되게 깔끔하게 꾸며놓으셨네요. 네, 용품이 아직 많지 않아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 뒤쪽에 또 네. 작업하시는 공간이랑 뒤에 용품 공간까지. 여기 또 이쪽도 약간 생물실 같은 공간인데 네, 수초가 되게 많아요. 수양실이고요. 아, 수초, 코트 수초 뭐 그냥 되게 많네. 애플 스네일도 있고, 안시 뭐 이런 거 있고, 수초왕. 이렇게 수초 여러 종류 있으면 되게 따뜻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숲속. 알록달록한 게 있어가지고. 네. 숲속의 느낌도 이렇게 나고. 잘 보면은 이제 광합성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이쪽은 그래서 이제 수초로 채워넣으실 공간들. 네. 이 거죠. 원래는 제가 수족관 쪽으로 어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취미로만 이제 한 8년, 9년 정도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 친구 통해가지고 잠시 가게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알바를 하러 들어왔다가 구성에 맞아가지고 쭉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사실 저도 이제 판교 쪽으로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직원으로. 근데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인수를 받게 되었고요, 아예. 처음에 좀 상의를 좀 많이 했고요. 다들 워낙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생물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제 다 챙겨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최대한 제가 써가면서 그래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팔루다리움 같은 경우에는 물이 3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이끼가 끼거나 이런 부분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팔루다리움은 관리면에서는 좀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자면 그 가게 상황을 좀 잘 알고 시작을 양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일을 하다가 받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생님.